비용 상관하지 마시고 별장에서 사망한 연구원들 보상 잘 처리하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내 별장. 우리 최명희 변호사님한테 그 마법 구슬. 마법의 구슬요? 그런 게 있습니다. 우리 최 변호사님, 제가 우상으로 오시게 했으니까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. 아니, 여기 계속 있을 거야. 경비만 두 배로 강화해. 알겠습니다, 형님. 너무 어려 보이지 않게 해. 오케이? 다시 해. 뭐 분위기 아주 꼬질꼬질하고 어색하고 좋다. 네가 여길 왜 왔어? 뭐 올 수도 있지. 뭐 별건 아니고 저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루아커피 알지? 루아커피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되게 귀한 거. 뭔 똥 같은 소리를 먹어. 뭐 하나 아저씨? 내가 사온 루아커피나 한 잔 내고 지금 뭐야 뭐. 커피 내리는 기계가 없는데요. 어우 정말 열악하다 방금. 씨 떨버.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떨버 이거. 가족끼리의 배신은 이용하지 않는다고? 아, 그때 내가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나는 형 배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. 그룹 운영하려는 거야. 요새 공부 좀 많이 하나 보다. 어휘 구사력이 좋아졌어. 그럼 여기서 퀴즈. 아, 뭘 또 갑자기 퀴즈. 오케이. 한번. 내봐. 매너 손. 땡. 보이지 않는 손.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 총생산에서 공공분의 지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 법칙은? 정글의 법칙! 땡! 박은호의 법칙! 이번엔 난이도 최하.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으로 쇠막대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? 힌트! 벤치? 벤치프레스! 벤치프레스! 땡! 벤치마킹! 나가. 아니 한기는 맞지 않았나? 아니 뭐 이게 학회야 뭐야 왜? 싫으면 말고 나가. 아니 진짜 어렵네 무슨. 잠깐만 그러면 내가 다음에 다시 왔을 때 통과하면 진짜 도와주기? 나가. 야 진짜 들어가서. 아저씨 매너선 알았어 매너선? 이게 매너선. 조심하세요. 혹시 장한서 회장님? 아 예. 아 자 악수 한 번만. 네. 아, 이거 드세요. 뭐 예. 아 미선동하시는구나. 예? 소로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. 아 그 계열사 투자를 보면. 아 근데 저기 그 아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했던 증권가 찌라시에는 방어라는 소리 있던데요? 아 누가 그런 소리 그 찌라시 그거 그런 거 믿지 마요. 종종 있거든요. 아니 참고로 저 바벨 작주주입니다. 가! 세우 좀 할 말 다 했으면 운동 좀 하게. 큰일 났어. 야 저 아 뭐야? 지랄시네. 어디서 지랄을 하는 거야?
아... 나만 먹나? 짬뽕 먹기 싫으면 대안이라도 내놓든가. 제약 주가 폭락하고 시라시아 창고 방화소문 다 났는데 왜 여러분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? 왜? 야! 지금 당장은 은행권 해결 방법이 없다. 은행 쪽에서 협상서. 전무, 상무, 본부장. 아니 당신들 전부 다 아버지 때부터 있던 중역들이잖아. 왜 이렇게 하나같이 무능력해? 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? 아, 바벨 제약, 바벨 화학 소송 패소, 그리고 엊그제 그 바벨 타워 문제로 내일부터 내 눈에 띄지 마. 회장님, 주문하신 것 도착했습니다. 옆. 아, 그 바벨 건설 개망신당하게 한 놈들, 그놈들 내 지시대로 했어? 조지 소로스와 조지 부싱패터의 명언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 뭐랄까요, 바보입니다. 이 바보의 뇌는 두개골을 채우는 완충제일 뿐이죠. 바벨그룹은 이게 뭐냐? 폭탄인데요? 어, 폭탄. 이게 왜, 왜 있어, 여기? 다 치워! 폭탄이라고! 모셔왔는데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. 일단 계좌들은 막아놨습니다. 야, 내 니네들 용돈 줄게. 저 새끼들 제일 먼저 저런 새끼들 용돈 준다. 어? 가져가. 가져가. 이 새끼들. 최변 잘 왔어요. 여기 있는 새끼들 경찰이고 뭐고 다 고소해. 다 쳐놔.
사장님 이름 나왔잖아. 빨리, 빨리 하라고. 뭐. 어? 어떡할 거냐고. 아이씨, 왜 사진들을 지금 왜. 진짜 입 다물어, 이 마피아 새끼야! 아이씨. 욕하지 마, 이봐! 어린 놈의 자식이, 너 몇 살이야? 나 93년 박쥐다, 너 몇 살인데 나이를 물어봐! 뒤 앉아! 어디 감히 뱀띠한테. 나도 뱀띠. 아이씨. 어디 가서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. 자, 잘 좀 해, 좀. 진짜 오늘 세팅 잘 됐는데. 그래도 마리오네 들어 다행이네. 줄만 확 끊으면 되니까. 최고의 마피아 출신이라 그런가 신출 기물한 반신반인 같습니다. 우리가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무적의 사나이입니다. 예, 빈센조 까사노. 이 남자 도대체. 구속된 변호사는 믿으면 하죠. 일단 사건. 야, 에? 나랑 어디 좀 가자. 에? 저 사표 안 봤어? 어? 에이. 아저씨, 오늘은 저기 루아 커피 한 잔 좀 내려줘요. 그걸 왜? 그 얼마나 귀한 건데. 패션은 왜 그래? 오는 길에 혹시 알아본 사람 있을까 봐 위장을. 왜? 아, 이거? 아, 네, 이거 얘기하려고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목숨을 구하고 얻은 영광의 상처. 무슨 말이야? 어제 여기 폭발할 뻔했을 때 119에 신고한 게 누구게? 형님이 나한테 이 건물 폭파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. 근데 내가 폭파시키는 척만 하고 타이밍 맞게 신고를 했지. 아, 정말 아찔했어.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지. 내가 여기 다 깔려 죽을 뻔한 거 내가 구한 거잖아, 내가. Thank you. Thank you. 나지 디텍티드.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고. 그 알파벳 순으로 다 정리해놔. 알파벳? 쟤야.